님의 이 광산구 구민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영묘 의원님은 저는 국회의원 한번 했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인, 일을 할 줄 아는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로운 일을 법안을 통해서 이번에 하셔서 뭐 저희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80년 5.18 광주 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자유언론 투쟁을 벌이다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 단체가 있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그래서 오늘 민영배 의원님이 5.18 참여자 그룹으로 80년 해직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시고 통과시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영배 의원님을 당선시켜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살실성이 나신 것입니다. 정치인이 탈당한다는 것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어려운 일 결단을 우리 박구영 교수님 배후 세력입니까? 상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매우 예지력이 있는 정치인이구나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은 정치검사 독재, 옛날 정치군인 하나회 정치군벌의 독재와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국회의원 내에서 앞장서서 법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에 옮겼고 그 검수완박 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들 다 어려워하고 껄끄러워한 사실은 그 의원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것을 대표 주자로 해내신 것입니다. 이 점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박수 한번 다시 더 드리고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음모론이 있고 비난이 있지만 그 여러분들 뭐 속으실 분들 아니라고 수준 높은 광주 시민 여러분 속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우리 민영배 의원님의 나아갈 정치적 장래 양장하다고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니 저희들이 약간 디테일한 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또 아니고 뭐 동물의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죠. 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검찰 제국. 검찰 제국. 예. 제가 그 동물농장이라고 알아요. 동물농장?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지금은 정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동물농장은 원래 스탈린 정치를 비판하게 쓴 거거든요. 근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에 3회에 걸쳐서 동물농장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너 압수수색 당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칼럼을 그만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공화국 정확하게 어떻게 싸워야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네.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도를 개혁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이게 가장 그 근본적인 개혁이고 싸우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검찰의 문화를 제대로 바꾸자. 정치 권력에 줄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게 바꾸자.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검사 탄핵입니다. 두 가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공화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화국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 견제가 있고 어느 부분에 균형이 있습니까?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이런 정부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동물농장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 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그 공화국이라는 거를 그렇게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생긴 건데 지금 검찰공화국은 그것을 정면에서 파괴하고 있다. 모든 걸 한 손에 쥐려고 한다.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예, 고맙습니다. 책 다 갖고 계세요? 32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32쪽. 안 보여도 펴봐요. 32쪽을 펴보시면, 자, 세계은행에서 부패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패공식은 어떤 집단이 부패하는가? 1. 자의권인,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책임성이 없는 경우. 이게 부패공식이거든요. 그걸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을 봐보세요. 모든 자의권, 독점권, 자의주권이 있으면서 독점권이 있어요. 근데 책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말하는 모든 부패의 원상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처럼 안 돼 있죠? 심지어 일본도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일본.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검찰, 이 공화국 또는 검찰들의 이 집단적인 전체주의 정치 행태를 벗어나려면 우리 편이 뭔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 건강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우리의 표적이 너무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저놈만 죽이면 된다는 표적이 너무 명확해. 그러면 저들에게 흔들리는 표적을 여러 개 줘야 되거든요. 표적을 여러 개 줘야 된다. 원래 싸울 때. 예, 표적. 표적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예. 저는 이재명급이 아니어서 조국급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국이면? 예. 자, 그러면. 그 요새 뭐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 당을 만든다는 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이 한 곳에 집중되게 하지 않으려면 이쪽이 하나의 사람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총선에 이겨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쪽이 하나의 정당보다는 오히려 연합정치라는 체제를 갖추면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런데 그때 위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선거구조 갔을 때 위험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죠? 위성정당. 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위성정당 방지법도 발의해놓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네. 할 때 다 촘촘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조국 나왔는데, 그러면 이쪽 진영에 뭔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 그래서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그런 정당들이 출연하고, 그것이 연합정당 할 수 있는, 또는 잔해정당. 또는 혼합정당, 혼종정당 이런 형태 꾸려야 되는데 그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최근 많이 질문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안 물어보시고 조국 신당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것만 물어보세요. 아, 조국 신당 혹시 나오냐? 예, 예. 나온다면 신화국 의원이 가장 첫 집변이 나오고 계시죠? 네. 네. 확실히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기미가 있습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선언이고 투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말씀처럼 신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이 그렇게 특정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한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이것을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선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반윤석열, 반검찰 독재 이 전선을 확고히 하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느냐 하는 의미로서의
신당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은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여서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윤석열이라고 하셨는데 박수 치면 세게 치십시다.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검찰 독재 종식 검찰 독재 정식 정치연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상태의 검찰 독재 정권은 어떤 경우가 돼도 이렇게 이 지금 상태로 가면 이 이른바 민생과 민주주의를 챙길 수 없는 권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제일 먼저 검찰 권력으로 동원되는 검찰 정치로 상징되는 이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이 진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나와야 된다. 그런 정당체계가 네. 나와야 된다. 반윤 검찰 반윤? 독재. 반윤 검찰 독재. 그러니까 검찰 독재 독재 종식 정치연대. 정치연대. 연대 뭐 반윤 뭐 정치연대.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정권 검찰 정치 검찰 독재 정권의 한계를 대한민국이 뛰어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지금 뭐 그런 준비 신당은 있는 것 같아요. 신당은 불가피하다. 단 어떤 신당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신당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조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퍼스널리티는 특정되지 말되 꼭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왜 지금 그런 네? 말씀 나오냐면 그 조국 이른바 조국 사건이라고 하는 혹은 뭐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이것에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권력이 그렇게 무도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게 자신들의 그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치 권력까지 장악해가는 그 과정에서 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세요 사실은. 그렇죠. 조국 장관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1차적인 피해자라면 이렇게 이제 2차적인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문화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검찰권력의 작동방식이 아주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말을 많이 하세요, 혹시? 아니, 네? 다 이해했어, 우리 이제. 이 책도 줬는데도 말까지 하면 어떡해. 네? 제 친구인지 알겠죠? 네, 자. 김용민 의원 한 말씀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탈당의 정치는 기본적으로는 검찰 독재에 맞서는 첫 번째 공격이란 말이에요. 단호한 공격. 네. 지금 시점에서 공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어를 하려면 우리 연합전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네. 요 정치적 대안? 뭐 기본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겁니다. 광주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랑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반윤연대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어떤 전선을 펴면서 총선을 치렀다 쳐요. 뽑아줬어. 뽑아줬더니 아 그건 나중에 하고 그건 지금 급한 거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 대의제의 배신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신하니까 다른 사람 뽑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제가 배신하지 않도록 뽑아준 사람이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뽑아준 사람들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적어도 소통하는 구조를 넓게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 그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당이 아니고 탈 국회의원 되신 분은 다시 한 번 저한테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길을 좀 가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제가 말로만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제가 당한 거 이상의 뭐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왜 코에다가 코를 뚫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일들이 많고,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고발해놨던 첫 번째 사건으로 최은순 씨가 실형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두 번째 고발한 사건인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원수를 만났는데 용서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의원님, 술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아니, 그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것 뿐인 놈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밖에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술만 못 먹네. 자,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우,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지만 우리의 대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민은 계속 지금 준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피곤하시는데. 아니 뭐 사전 질문도 안 주시고.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대의제의 배신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관점에서 지금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우리 민영구 의원님이 본인이라서 자기 입으로 얘기 못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실 겁니다. 뭐냐면 이제 탈당하셨을 때, 탈당을 결단하셨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뭐 본인은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철험의 의원들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을 다음번 최고위원으로 만들자. 그랬는데 탈당을 하셔가지고 당내 선거에 출마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복당해서 출마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그때 속상했고, 네, 우리 민영배 의원님 차마 본인 입으로 절대 말 못 하시겠지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당이 진짜 여러 가지 검찰 정상화도 있었지만 민영배 의원님이나 저희 뭐 개혁 성향의 철험의 의원들이나 이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분의 결단, 정치적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또 한 번 응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두렵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결단은 저분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저 박보영 교수님한테 최고위원을 대신 하시라고 그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셔야겠네. 다 최고위원 물망에 오르셨던 분들인데. 아니, 지역 최고위원을 1등으로 하셨던 분이잖아. 이분 또 당대표 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이런 걸 거예요. 윤석열 당이 99석 미만으로, 윤석열 당을 99석 미만으로 내년 총선 때 만들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지금 정치권이 고민이 많죠. 예,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야 그래도 우리가 입당을 해야 되는데 라는 욕구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연합전선을 펴서, 그것은 사실은 촛불연합을 복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합전선을 쳐서 저쪽을 하여튼 99석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이쪽 202석 다 합하면 202석 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한번 다음 단계를 밟아가 봐야지 이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구체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좀 이 쪼무레기들은 그 판에 지금 이제 말을 좀 못 꺼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살짝 생기고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다음 총선에 하실 생각입니다. 총선은 못 나오시죠, 일단? 예, 절대 못 나갑니다. 선거 운동도 못. 이거 슬픈 일이에요. 웃으면 안 돼요. 총선 못 나오세요. 자, 다음에 나오세요. 다음에 못 나와요. 다 다음에. 네, 다 다음에. 네. 아니, 선거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투표도 못 하더라고. 아, 진짜? 네. 희생권이 없어요? 예.
아, 선거권. 아, 선거권도 없어요. 투표를 못하니까 선거운동도 못해요. 신기하네. 그래서 선거운동 벌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전국 공식 기간이 되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그 많이 걱정 마십시오. 그 저기 최원순이도 못하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가해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그 가해자가 돼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돼서 확실하게 그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동물류의 습성을 또 저만큼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른 거는 정치의 장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동안에 놓고 있었던 마이크가 주어진 마당에 이제 저것들이 아이고 저것을 왜 마이크를 주어줘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 일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출마 얘기를 하시죠? 네네 합니다. 네 출마 하는데 네. 국회의원 전망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아니 저희 지역은 본선이 좀 어려운 지역이라. 아 본선이 어렵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제가 그때 3,000표 정도 이겼어요. 당신. 네, 새벽까지는 계속 지다가 개표 방송 끝나고 나서 뒤집어서 이겼습니다. 경북에 오늘 좀 달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이러는데 전국 최고들. 와. 3,000표만 보. 뭐 에너지가 좀 좋겠네. 경선만 통과시켜 주시면 본선표는 좀 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독재를 극복하는 몇 가지 과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동훈을 반대됩니다! 네. 네. 그게 한동훈을 반대하라!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죠. 예전에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을 생각해보시면 군사독재 시절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라 누구든지 그 폭력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다만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다 알고 있거든요. 불공정하다, 나쁘다. 그런데 법에 의한 폭력은 헷갈립니다. 저게 폭력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폭력인지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가 군사독재를 끝내는 유효적절한 헌법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독재 시절에는 국회가 이 검찰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쪽에서 계속 뭐 탄핵병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아프구나 저기가 우리가 몇 대 찔렀더니 아프구나 그러면 이 탄핵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네 맞습니다. 저는 반윤연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이 뭐 선거 연합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네,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검사 탄핵 저희가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범야권 다 합쳐서 무소속이랑 우리 당과 함께할 수 있는 야권 다 합쳐서 178표가 최대치였거든요. 180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여서 몇몇 의원들은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8표 이상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180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이탈표가 있었던 거예요. 반윤연대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이 출판계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죠? 다른 탄핵은 국회의원이 100명 있으면 돼요. 발의를 할 때.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150명 이상 가지고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윤연대를 근데 우리가 그 짜잔한 그 자꾸 반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가 몰라. 그러니까 뭐 검찰 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막 다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검찰 독재 반검찰 독재 연대 뭐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 이런 것을 꾸려서 이게 이제 뭐 선거에나 이렇게 갈 수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일단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 오늘 신당 모집 한 신당 그 저 당원 모집했더니 뭐 엄청나게 왔다잖아요. 이준석 저쪽에서 이준석 신당 나오고 이쪽에서는 조국 신당 나올 것 같죠. 제가 들어보니까 신당으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조국 신당이 아닌데 예. 이름은 조국 신당이 아닌데 그 검찰 독재 반대하는 그래서 검찰 이 횡포를 만행을 이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전 신당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반윤 신당이 네, 반윤 신당이 양 진영에서 양쪽에서 다 나온다는 거 반드시 나옵니다. 아, 그 반윤 신당이 양쪽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윤 씨 나온다. 그래도 이준석은 안 됩니다. 박수! 이준석은 저쪽 뺏어 안 할 것이고 걔들끼리 반윤하는 애들끼리 안 할 것이고 이쪽에도 반윤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우선은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오늘 탈당의 정치의 결론은 탄핵이네. 탄핵의 정치가 되겠네. 탄핵의 정치네. 민영배의 탈당의 정치, 김용민의 탄핵의 정치. 그 다음에 최강욱의 가해자 정치. 잘말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분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여기 그래도 출마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원 새로 하실 분들 그래도 일어나서 출마 좀 고개 한번 더 들으셔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거기 이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양보남 선생님. 아 전부 예. 출마하실 분들 저 끝에 강의원도 일어나세요. 강의원 네 출마 예정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이분들 다 올라오십시오. 네 위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모십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민영배도 힘을 발휘하려면 탈당 정치. 네 앞서 성함을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네, 손을 마주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으십시오. 야, 웃으시고 간단하게 소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선 후 총법률단장을 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방금 이제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라는 기구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검찰을 일부 정치 세력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이 검찰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 입시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본인 어딘지부터 봐서 본인 어디죠? 저는 서구 을입니다. 예. 광주 북구 을의 광주연합 정치기관대 공동대표 조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검찰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군부 독재 때 목숨을 바쳐가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들은 보안대, 그 다음에 안기부에 조인트 감에서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희생으로 일궈놓은 민주화의 그 혜택을 검찰이 누리고 오면서 지금은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찰 독재를 끝나는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는데 너무 긴데 지금 짧게. 저 박중택 변호사입니다. 예, 저 광산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입니다.
저는 검찰에 재직했던 사람인데 검찰에 있었을 때나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가 되어 있는 지금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조직이라는 것, 항상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영과 한평 담양 누구 지역구인지 아시죠?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박노원입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서 이행기보다 나중에 공고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 이거 반드시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겨우 있게 단식하는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주와순 지역 아시나요? 네. 손금주 전 의원입니다. 제가 그 지난 국회의원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썼습니다. 제가 탄핵 전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동남갑 갑돌이 정진욱 인사 올립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끝장내는데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진욱 왔어.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흥보성 장강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최용호인데요. 저는 이제 강주 남구에서 우리 민영배 선배님과 함께 구청장을 재선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구의원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 고향인 보성의 우리 농민 문제에 좀 깊이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 보고 싶어서 내려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남안도 진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 특보를 활동하고 있는 조영우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세요.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의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령입니다. 저는 북구 을 출마 예정자입니다. 방산에서 민영배 의원하고 정치를 배웠고요. 나조아순에서 새로운 정치를 강의원 선배랑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겠어 뛰고 있습니다. 최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조아순입니다. 저 서구 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광산을에 존경하는 민영배 선배가 있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광산갑, 이용빈 의원님, 광산갑을 봤더니 저기도 존경하는 선배가 있네. 안 되겠다. 그래서 서구갑으로 갔습니다. 강의원입니다. 내려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계획이 없었는데, 예. 아니,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모신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이 서구 갈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 촌놈이 이제 저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있어봤다 하지만 국회는 또 다른 곳인데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금세 의원들 중에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걸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아 친구가 중요하구나.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어쩔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도 한번 소개를 중간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긴 얘기 할줄 몰랐어요. 네. 잠깐 우리 시간을 놓쳤네. 큰일 났네. 내가 네, 자 마지막으로 검찰 독재에 맞서는 민주당 그리고 민영배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 검수 안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박은 박탈했다는 말이죠. 원래 있던 걸 뺏었다는 얘기인데 그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이렇게 무도한 세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겠다. 이거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함께 갖겠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이걸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법까지 침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상권분립 체계를 훼손하려고 덤비고 있는 이런 법비들을 상대로
민영배 의원님이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결기와 희생, 분투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심장에 또 광주 시민들의 영혼으로 계속 자리 잡고 확실하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영배 의원님 혹시 별명 아세요? 네. 전투토끼죠? 이 앞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전투력 하면 진짜 우리 민주당에서 최고입니다. 그 검찰 독재를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 검찰 독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교과서 같은 책이니까 이 책을 꼭 읽어봐 주시고요. 혹시 읽다가 개별적인 케이스가 궁금하시면 제가 썼던 누가 죄인인가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책이 아주 상호 보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랑 뭐 저랑 이렇게 최강욱 의원님이 검찰개혁에 정말 그 거의 다 던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께 또 알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활동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보려 드렸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니 이제 함께 하려면은 제가 이제 이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은 것들이 맞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가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저는 압수수색 당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볼까요? 전국을? 네! 아 진짜요? 하여튼 내년 총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틀로 해서 이겨야겠죠. 예. 그러려면 진짜 이 책을 좀, 죄송합니다, 오늘 다 와서 사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인터넷 서점에서 꼭 좀 사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검찰 독재를 끝장내는 작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토크쇼를 좀 작게 했는데, 이 세 분의 그 정치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더 아름다운 나라로,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게 뭐냐면 너무 거칠어요, 사람들이. 적들이 너무 거칠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까지 거칠어지지 말자. 민영배 의원이 사실은 지금 생긴 게 일단 거치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마스크가 좋잖아. 그죠? 근데 귀엽죠? 잘생겼고. 근데 아주 초라해서 살았어요. 얼굴은 도시락 같은데. 근데 마음은, 이 말투는 좀 강해요. 강한데, 이 마음결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저 부드러움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 뒤에서 잘 밀어주는,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검찰 독재도 잘 앞에서 나서는데 우리가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